속칭 홍보관을 차려놓고 부녀자와 노인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해 건강제품 수억 원어치를 팔아온 일당 1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렴한 생필품과 상품권 등을 미끼로 던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 시내에 홍보관을 차리고 부녀자와 노인들을 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집집마다 생필품을 싸게 판다는 전단지를 돌리고 포항 시내 한 건물로 60, 70대 부녀자 35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변비나 심혈관 질환, 몸매 교정에 효과적이라며 식품과 온열 운동기, 샤워기 등을 3배 이상 비싸게 팔아넘겼습니다. 석 달 동안 이들이 팔아넘긴 물건은 무려 2억 5천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하거나 홍보관의 지인을 데려오면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상품권을 다른 생필품으로 바꿔줬습니다.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값싼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판매장부 회원 명부를 압수수색하여 적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업주 45살 안모 씨 등 17명을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